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시베리아의 별이라고 불렸던 독립투사 이휘종 선생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휘종 선생은 아버지가 아관 파천의 주도자인 이범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범진 같은 경우는 갑신정변 때 명성황후를 피신 하게끔 도와줬던 인물로 그 명성황후의 눈에 들어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아관 파천이 이후로 워싱턴으로 정치적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러시아의 입김이 있었습니다. 이 정치적 망명 때 이휘종 선생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동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 생활을 함으로써 외국어,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렸으니까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고향도 그리워할 텐데 아버지 이범진은 여행을 보내줍니다. 동서횡단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상을 깨버리게 됩니다. 유교적인 사상이 깨져 버린 것이죠. 거기서 뭘 목격하게 되냐면, 3. 조선에서 볼수 없었던 풍경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인종차별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유교적 사상에서 근대적 사상으로 넘어갑니다. 그 외국 생활을 하면서. 그러다가 프랑스와 러시아 정권대사로 아버지가 임명되는 바람에 프랑스에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국제법과 생시르 육군사관학교에서는 군사학, 기마전술 등을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하죠. 러시아에서는 이휘종이 영어와 프랑스어, 러시아어 한국어까지 하는 4개국어를 완벽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휘종의 이때 취미는 마린스키 극장에 가서 발레와 오페라 공연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 산책을 하는 것이었는데, 계속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한 여인을 보고 첫눈에 빠집니다. 그 이름은 러시아 귀족 엘리자베타. 러시아 귀족 자제인 엘리자베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자베타 집에 자주 들락거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엘리자베타의 오빠가 생실은 육군사관학교 동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자베타를 명목으로 삼아가지고 자주 들락날락거린 것이죠. 연애를 계속하게 되어가지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데, 이때 유교 사상에서는 외국인과 결혼할 수 없다는 풍습이 있었고,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같은 러시아 정교회끼리만 결혼할 수 있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규정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휘종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설득하게 되어가지고 러시아 정교회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개종하면서 세례명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개종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세례명은 블라디미르 세르게예비치 리였습니다. 결혼 후 알콩달콩 살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해 1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노동자 관리와 농민 관리를 보장해 달라는 운동이었는데, 평화적으로 시작했으나 시위대가, 러시아 군대와 경찰이 총과 칼로 진압했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 사건은 일본에 공작이 있었고, 나중에 러시아 혁명에 발단이 되기도 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러시아는 너일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부가 불안한데 어떻게 전쟁에 신경을 쓸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부 불안 때문에 전제보다는 강화를 선택했던 거죠. 이 당시에는 러시아가 강화를 내놓지 않았다면 일본이 항복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조선과 을사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조약은 황제의 인가가 나지 않은 조약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헤이그 특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헤이그 특사로 온 3명은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지만, 일본의 공작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죠. 그래서 헤이그 특사는 언론을 이용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의 호소라는 연설문을 통해 언론인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죠.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고종 황제는 강제 퇴위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러시아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휘종 선생은 무장 독립투쟁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독립군에 가담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안중근 선생을 만나게 되죠. 안중근과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는데, 이휘종 선생은 안중근 선생에게 외국에서 배웠던 것을 차례차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연해주 독립군이 결성을 하게 되었는데, 국내 진공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 안중근 선생의 선봉대가 승리를 쟁취는 하는데요, 적군 포로를 놓아줌으로써 전세가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죠, 국내 진공 작전은. 왜 적군의 포로를 놓아줘야 했나? 그게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휘종 선생은 안중근 선생에게 안중근 선생은 이해하였고,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러시아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거기로 돌아가기 전에 베이게제 권총과 총알을 주면서 떠나게 되는데, 이 권총으로 안중근 이사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조선은 1910년 8월 29일에 경술국치, 한일합방, 한일합병, 한일병합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결을 합니다. 그러나 이휘종 선생 같은 경우는 대한제국을 독립시킬 수 있는 방법은 러시아 황제와 친해져 가지고 러시아 황제의 측근이 되어 가지고 독립군을 러시아 군에 편입시켜 가지고 독립을 쟁취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육군 사관학교를 지원해 가지고 졸업 후 황실 근위대를 하기를 원했으나 변방에 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그래가지고 독일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참전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실종 소식을 나오게 됐는데,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이휘종 선생이 러시아의 혁명 때에 적군, 그 당시에는 황실족은 백군이라고 하고 러시아 혁명군을 적군이라고 하는데, 적군 장교로 활동을 했다는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휘종은 시베리아를 횡단하면서 아주 멋진 활약을 펼쳐요. 일본군을 격퇴하고 백군을 격퇴하는 승리만 쟁취했던 했었는데, 그 이종 선생의 적들은 시베리아의 별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일본군의 그러니까 독립군이 있는데, 독립군을 러시아 군으로 편입시키려는 회의를 하다가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본군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물음표입니다. 어쩌면 일본군에게 죽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망연도가 물음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본군에게 사형당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다음은 유괄 항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바이바이.